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공수 솔밭에서 제가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찐낚시거든요. 원투하는 사람들은 없고 전부 다 찐낚시인데 지금 거의 제가 요한 군데에서 한 시간 동안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는 결과에는 지금 현재 뭐 고기는 그렇게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다른 데로 좀 돌려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 캐트라포트인데, 여기 제가 알기로는 뜸방입니다. 요 공수산에서 솔밭에서 내려가는 데인데, 지금 저 안에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줌을 조금 당겨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에 낚시하는 거 보이시죠? 자, 줌을 넣겠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밑에 낚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고기 걸어내는 거는 잘못 보겠네요. 오늘 이렇게 파도가 좀 있었으면 제가 낚시를 했을 건데 물이 너무 장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전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낚시는 자 공수 빨간 등대 쪽으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어저께 공수 빨간 등대에서 사람들 낚시하는 거는 봤는데 게트라포트 안 올라가고 바로 밑에서 하는 사람들은 고등어 내나 청어다그라 하죠. 또 청어만한 고기가 고등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보다는 좀 크기는 크더라고. 그래도 제가 대충 이야기하는 건데 그래 저기는 낮이고 밤이고 간에 초저녁 버텨면 자리가 없습니다. 저 자리가 여러분들 자 지금 줌을 오전 시간이라 지금 줌을 한번 좀 당겨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메가리가 꽃잘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멀리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공수산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저 개떨어부터 안 올라가고 저 밑에 빨간 등대 있는데 거기에서 하면은 지금 요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고등어가 좀 이제부터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너무 큰건 아닌데. 자,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는 좀 놓을게요,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정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가글 낚시터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공수마을 자갈마당입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에서 보다시피 지금 공수마을입니다. 언제나 여기에는 가족 낚시터입니다. 가족 낚시터고 자, 저 위에 보면은 화면에서 여러분들의 지금 화장실 하나 보이시죠? 자, 화장실도 있고 가족지간에 이렇게 놀러를 와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원투 자리입니다. 바다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원투 자리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런 데서 한 번씩 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저 자갈마당에서 원투를 치고,
그래서 뭐 고기나 국물 먹고 참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춤을 조금 땡기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보면은 저쪽 편에가 저기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이고 괜찮습니다. 남녀노소 다 괜찮겠죠? 자, 춤을 놓겠습니다. 춤을 놓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가죽 놓으실 테니까 여름 되면은 여기 참 놀러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또 저쪽 편에 보면은 또 자갈마당 하나 더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보면은 저쪽 편에 조금 춤을 놓고 뭐 한번 땡겨볼까요? 이쪽 편에 보면은 여기 지금 자갈마당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자갈마당입니다. 저기에는 가면은 저기에는 갈 수 있게 된다면은 여기까지 이렇게 싹 걸어서 한 5분 정도 걸어서 들어오면은 이 화장실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내려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중의 전영민입니다. 오늘은 원투 자리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는 공수마을 빨간 등대 들어가는 입구 왼쪽입니다,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촬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투를 많이 치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들어오도 자리는 불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이 들어오도 발판은 좋고요. 영상은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투 자리입니다.